Yeah, they've been promoted up to the main event. He caught him. He's covering up. He's looking to survive now. Leon keeps putting out the right hand. Oh, he's got caught again. Wow.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 3월 10일 날 이성영 선수랑 싸웠던 롯데FC 패더급 파이터 김세영입니다. 제가 그동안 뭐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막 뭐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뭔가 간절히 이기고 싶었던 게임에서 지는 그런 아픈 패배는 처음 겪어봐서 아직은 뭔가 마음이나 생각들이 단단해지거나 정리가 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시합을 앞두고 운동을 하면서 서울 올라와서 처음으로 일도 하지 않고 코치 일도 막 아침 그만두던 타이밍에 시합이 잡혀서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차근차근 이정영 선수한테 맞춰서 잘 해오고 있었고 상대방을 힘 빼고 이정영 선수가 워낙 1라운드에 폭발력도 있고 빠른 선수라서 그 스피드에 적응하고 상대방의 다리를 묶고 힘을 빼놓게 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합 자체가 되게 큰 시합이었고 중요한 시합이었기 때문에 제 지인들 외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는데 사실 그날 저희 어머니가 문자를 잘 못 쓰시는데 시합날 마침 시합날이 생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마침 우연치 않게 어머니가 이제 문자도 처음으로 보내주고 했는데 저라는 파이터, 저라는 사람을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뭐 카메라가 와 있으니까 기회를 빌어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